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. 오늘 스페셜 리뷰 시간입니다. 사실 리뷰라기보다는 이벤트 공지이기도 한데요. 어떤 내용일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. 네, 2019년도에 제가 잠자고 있던 클럽을 두세 가지를 살렸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 중에 온오프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FF247이라는 아이언이죠. FF247. 사실 클럽이 뭐 무슨 아이언이 두 클럽이 더 나간다고 해서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. 저는 그랬는데 저희 프로들이 아니에요. 원장님 괴물이에요. 그래서 쳐봤더니 진짜 괴물 아이언이었고요. 제가 7번 아이언으로 190에서 200m 정도를 칠 수 있는 아이언이고 그리고 이 아이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P518 아이언. FF247이 너무 멀리 나가요. 너무 멀리 나가니까 아 그린에서 좀 뒤로 물러가 있는 뒤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해서 딱 발견을 한 게 이 MP518 아이언. 뭐 없어 못 파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FF247을 선택 안 하고 MP518을 선택한 더 큰 이유는 FF247은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데 6번 아이언부터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MP518은 일반 클럽보다 한 클럽 반 이상이 더 나가면서도 4번 아이언까지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틸리티 클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게 이 MP518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라이버로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녀석이죠. MP518 드라이버입니다. 물론 샤프트는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NP4 샤프트가 지금 꽂혀 있는데 실제로는 자주색 샤프트가 꽂혀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샤프트 하나가 헤드 3개의 가격이라고.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헤드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뭐 어떤 클럽, 저는 정말 많은 클럽을 사용해 볼 거 아니에요. 저희 회원분들이 클럽 정말 뭐 모든 회사 걸 다 가져오실 거니까. 그런데 그 중에서 셋업이면 셋업, 타구감이면 타구감, 타구음이면 타구음, 모든 게 탁월해서 제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MP518 드라이버입니다. 물론 또 하나 로디오 드라이버, 하이엔드급의 로디오 드라이버도 있기는 있는데 편하게 칠 때는 이 클럽을 들고 나갑니다. 그러면 이 클럽이 그때 어떤 클럽들이었을까요? 물론 리뷰는 제 채널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. 제가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FF247 클럽인데요. 지금 현재 이 클럽은 7번입니다. 7번이에요. 7번 아이언. 7번 아이언인데 물론 제가 늘 방송 전에 샷을 해보긴 하는데 자, 툭 한번 때려보겠습니다. 몸을 이제 아직 이게 지금 뭐 낮에 찍는 거거든요. 툭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쳤더니 한 170 정도가 나와요.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이 클럽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생각해보세요. 클럽 리뷰가 지금 8만 뷰에 육박한다면 FF 이제 괴물이 등장했다. FF247 하는데 클럽 리뷰가 8만 뷰에 육박한다면 이건 진짜 데이트를 친 거죠. 그리고 그만큼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재고가 없어요.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클럽을 치면 야, 당연히 뭐 로프트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좀 길게 하니까 당연히 뭐 5번을 갖다가 7번으로 적어놓은 건 그건 편법 아니냐? 그건 트릭 아니냐? 하지만 여기에 있던 기술이 공을 상당히 높이 띄울 수 있는 기술, 무게중심, 그 다음에 클럽, 킥포인트. 그래서 제가 볼을 이렇게 띄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거리는 지금 한 이제 190까지 찍히기 시작하죠. 자, 이제 좀 워밍업 점점 올려보겠습니다. 높게 멀리. 높게 멀리 점점 이제 가봐야죠. 7번 아이언이에요 지금. 7번 아이언. 이번에는 195가 찍혔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멀리 한번 쳐보겠습니다. 뭐 세게는 아니고요. 조금 덜 맞았는데 한 195 정도 나갔고요. 이제 한 205 정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조금 당겨지긴 했지만 자 지금 이제 거리만 한번 보겠습니다. 거리만
자, 207. 207. 부드럽게. 와이드 스윙을 부드럽게 친다고 해도 그냥 좀 강하게 쳐지나 봐요. 지금 200 정도, 201 정도. 그렇게 찍혔습니다. 7번 아이언이. 근데 6번 아이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굳이 유틸리티 클럽을 쓸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.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 바로 저 FF2472 클럽입니다. 그리고 이 클럽은 MP518 역시 7번 아이언이죠. 7번 아이언인데 FF247 클럽보다는 조금 짧아요. 짧아요. 그런데 일반 클럽들하고는 역시 로프트는 좀 서 있죠. 서 있는데 4번 아이언까지 핸들링 할 수 있는, 그리고 셋업이 굉장히 편하고 툭 때려 보겠습니다. 자, 몸 푸는 정도로 해서 툭. 그러면 172. 자, 이제 좀 바로 강하게 들어가 볼까요?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탄도가 안 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드로우를 쳐도 다 그린을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. 186. 이번에는 193. 사실 이 클럽도 좀 강하게 치면 195, 그 정도까지 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실전 플레이용은 아니죠. 드라이버로 거리를 늘리는 건 물론 10m, 20m까지는 가능해요. 근데 한계가 있죠. 그런데 어떤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큰 건 아이언이죠. 왜? 아이언을 더 많이 치니까. 매 클럽마다 10m에서 20m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클럽을 소개를 해서 이거 역시 국내에 재고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MP518 드라이버예요. MP518 드라이버. 제가 보통 250m 정도의 플레이를 하죠. 편하겠지만 245 그 정도. 근데 투. 아, 이건 뭐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요. 밸런스가. 네. 그리고 조금 더. 지금 보니까 한 2, 4, 6 정도 되죠? 자, 그리고 조금 세게 쳐볼까요? 넓게 서서. 자, 넓게 서서 편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정도. 그럼 막 후려 팬다 막 그런 느낌 없었는데 편하게 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이 MP518 드라이버입니다. 그래서 이 세 녀석이 상당히 그 우리 일반 골퍼들, 뭐 프로 골퍼들은 뭐 워낙 그 디테일하고 느낌적인 걸 중요시 하니까 그렇게 뭐 피팅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럼 오늘 공동 구매는 뭐냐? 사실 MP518 아이언, 그다음에 FF2472 아이언 뭐 여러분께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싶지만 현재 국내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. 제가 구독자 12만 명을 돌파를 한 기념으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. 아, 저한테 드라이버 그러면 30자루만 좀 주십시오.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끔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. 특히 MP518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고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비장의 무기로 쓸 수 있는 좋은 드라이버니까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30자루를 받아냈습니다. 이게 지금 시중에서 70만원 중반 또 뭐 80만원대 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딱 30자루에 한해서 우리 이병호 골프학교에서 공동구매 최초로 진행을 합니다. 바로 59만원에 딱 30자루만 여러분들께 드리는 걸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에 맞게 레귤러 아니면 뭐 SR 그리고 스티프 그리고 9도 10도 뭐 그렇게 헤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펙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되는데 제가 쉽게 어떤 클럽을 구입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내가 한 200m 한 220에서 180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레귤러 샤프트를 사십시오. 그다음에 로프트도 높은 게 좋고요.
그리고 내가 230에서 250 정도를 친다고 하면 SR, 그 다음에 250 이상을 친다고 하면 S샤프트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. 기본적으로 저는 로프트 낮은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일단 채공 시간이 길어야, 비행 시간이 길어야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뭐 10도 정도 로프트가 최고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헤드 궤적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460cc짜리 헤드니까요.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품입니다. 마스터스 인터내셔널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AS 받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정말 파격입니다. 파격. 한번 찾아보십시오. 과연 이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. 딱 30자루에 한해서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구입 방법은요,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만 주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개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년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께 영상을 매일 올렸고, 그리고 제가 연초에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12만 명을 꼭 달성하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, 그때가 2만 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루어졌고 그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절대 멈추지 않고요.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. 그리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, 그리고 제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레슨은 계속 진행됩니다. 12월 말까지요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옥맙습니다.